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위한 영어.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는 영어. 그렇게 지난 10여 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English for the soul. 2019년 9월 18일 제목은 Beyond the Beyond, 저 너머의 너머, 그런 제목으로 써보았죠. 바로 The Cloud of Unknowing, 흔히 무지의 구름으로 알고 있는 묵상, 관상의 고전이죠. The Cloud of Unknowing. 언젠가 그 핵심 내용을 모두 영문과 우리말로 읽어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The Cloud of Unknowing의 내용을 중심으로 Beyond the Beyond, 그렇게 한번 써보았던 것이죠. 'English for the soul, beyond the beyond, 저 너머의 너머, for God is beyond the beyond, and if you are to find him, you are going to have to go into the nowhere. 하느님은 저 너머의 너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선 아무것도 아닌 무소에 들어야만 합니다. 'For God is beyond the beyond, and if you are to find him, you're going to have to go into the nowhere.' 전혀 모르는 분께서 잘 보았노라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6년이 지났군요. 유튜브에 그 영상물을 올린지도. 제목은 The Cloud of Unknowing in a Nutshell, 무지의 구름 요약. 약 22분 만에 정리한 영한 대역 내레이션, 견과의 껍질 Nutshell처럼 짧지만 단단한 요약. 이렇게 시작합니다. If you wa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s love, you have to read this book with your heart.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맺고 싶다면 그대는 가슴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Being smart or well-educated will not help you understand this. 똑똑하거나
교육 수준이 높다고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God responds to humility and love, not pride.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에 답하시지 교만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14세기 후반 영국의 익명 영상가의 저술로 알려진 The Cloud of Unknowing, 우리말로는 무지의 구름으로 번역된 바 있지만 사실 Unknowing은 무지란 의미보다 훨씬 의미심장한 말, 지금 알고 있는 상태 이전의 백지 상태로 되돌아간 순수하기 그지없는 알무의 해지를 뜻하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Between you and God, there is a cloud of unknowing. You cannot know God with words or ideas. You can only know God with love.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무지의 구름이 놓여 있습니다. 말이나 관념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So humble yourself and seek God with the prayer of your heart. 그러므로 스스로 겸손하며 가슴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직관적인 순수 상태에서 오는 사랑으로 만나 뵙는 하나님의 존재, 감각이나 지성 너머에 계신 하나님, 모든 알물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해지의 구름을 관통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다는 것. 'For God is beyond the beyond, and if you are to find Him, you're going to have to go into the nowhere.' 하나님은 저 너머의 너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아무 곳도 아닌 무소, The Nowhere에 들어야만 합니다.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여 묵상 너머의 관상으로 나아가는 힌트도 곁들이는 책, Contemplation Beyond Meditation, The Cloud of Unknowing. 주님, Lord 또는 사랑, Love처럼 늘 참고할 수 있는 단어를 화두로 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도. 그렇다면 So where is God? 그렇게 묻곤 이렇게 답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하늘 어느 곳 저 별들 너머 어디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따로 계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저 너머의 너머, beyond the beyond에 계시답니다. So when you pray, find God in the nowhere and stay there as long as you are able. 그러므로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소, the nowhere에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그곳에 머무십시오. 모르는 분의 감사 편지에 다시 들러본 영상. 덕분에 저 너머의 너머를 새삼 기억하는 오늘, beyond the beyond. 이 한마디에 다시금 흠칫 다가오는 저 너머의 너머. 가도 가도 그 자리, 와도 와도 늘 그 자리, 행행 본처에 지지발처, 바로 거기라네. Cheers. 그렇게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어를 일깨우는 영어, 얼차임으로 이끄는 영어, English for the soul, beyond the beyond, 저 너머의 너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본 것이죠. 그럼 또 다음 시간 English for the soul, 또 다른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Cheers.